주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분봉 매매 이어나가겠는데요. 자, 14승 1패 827만원 수익 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타이밍 나오는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방송 진행합니다. 지금 상당히 낙폭 심하게 갑자기 후두둑 떨어졌거든요. 자, 여기 깨진 한 있더라도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낙폭 1포인트 가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놀이를 한번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요. 잔잔하게 음악 틀어놓고 진행해보죠. 자, 일봉에서 하락 5일선 깨는 하락 추세인데 전환했거든요, 그죠?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그러나 리바운드 한번 나오고 다시 튕겨 내려갈 때 매도로 접근할 거고, 지금 1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보고 기술적 반등 한번 노리고 낙폭과대 들어왔어요. 실패하더라도 한계 약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반등은 가볍게만 딱 먹고 나옵니다. 일단 성공입니다. 바로 성공, 그죠? 여기 딱 올라가면 매도 때릴 거예요. 조금 여기 인근 77 정도 들어가자마자 일단 부르스예요. 자, 역시 여기는 잘 못 넘어가네요, 그죠? 여기 지지권인데 깨지면 안 되거든요. 깨졌어요. 그러면 추가로 여기 더 처질 수 있다. 딱 표해 놓고 들어갔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자마자 올라가잖아요, 일단, 그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낙폭 큰데 와, 들어간다고, 들어갔다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가볍게 5만 딱 챙기고 일단 5만은 목표로 한 사람 있잖아, 그죠? 일단 5만 더 올라가. 짜증나. 역추세는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오면 매도 때릴 겁니다. 볼린저 밴드도 확 깨면서 내려왔고요. 이제 여기 올라오면 매도 때릴 겁니다. 여기 인근, 여기는 매도 때리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여기 치고 올라오면 또 추가 해가지고 매도 계속 때립니다. 여기 솔라모님도 참 꾸준하게 공부하시네, 그죠? 우리 같은 양산시민 아닙니까, 그죠? 57이 확실한 저항권이고요. 야, 이것이 너무 빨리 던졌어, 아까. 더 들어가도 되는데, 사실은.
많이 말고 형 딱 50만원만 딱 먹을게요. 설 밀리죠. 일단 하나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왜냐면 여기 벌써 1차 왔는데 더 올라도 더 때립니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강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흔들흔들 할 수 있어요. 4,5 4,5면 벌써 10틱, 15틱 가까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래. 무슨 요일이 월요일인데 뭐 때문에 갑자기 겁나겠지? 와 대박이네. 사실 여기 뭡니까 팁3거든요 오를만큼 오르고 한번 조정받을 때 됐어요. 반등 나오면 무조건 때릴 거예요. 무조건 매도 때릴 겁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조정권입니다. 이게 큰 흐름에서 시장이 조정권이에요.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빠지는 빠져서 반등한 거 먹고 내려간 거 또 먹고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찬스인데 또 올라가면 좀 곤란한데. 쉽게 안 올라가. 이거 깨면 절단 납니다. 이거 깨면 두 개 들어가 있죠. 욕심 버릴게요. 욕심 딱 버립니다. 이것도 한 번씩 체크해라. 라이딩아 330 계약 대 180 계약 여기 이제 뭐 완전 신뢰할 건 아닌데 매도 많이 쏠려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새 물 오른 것 같지 않냐? 지금 플러스 20 다 돼가 두 계약인데 그냥 가볍게 그지? 밑에 전저점까지 가면 그냥 35만원 한 40만원 또 플러스 난다. 그냥 들고 간다. 이거는 그냥 쭉 들고 갈란다. 전저점 잘하면 이탈해. 이거 반등하다 실패하면 확 까지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볼린저 밴드가 좀 그거 해서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됐고 다시 올라오면 여기 60 올라오면 또 때립니다. 다시 더 치고 내려가면 너무 아까운 건데 이거는. 아이. 바보네. 더 치고 갈 것 같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체결돼 빨리. 체결돼. 아이씨, 빨리.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욕심 부린 건가? 아, 욕심 부렸어. 정받던 자리 갔거든요. 한 번 더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자, 여기 이런 데 크게 무너지잖아요. 잘 못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이중 바닥이다 생각하고 상방향 보죠. 그거보다 그냥 하방으로 깨질 때 깨질 값에 하방 보는 게 훨씬 나아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만약에 치고 올라가잖아요. 저기 위에서 매도 더 때리면 적당히 빠집니다.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안 되길 바라야 되고 60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위에 76도 또 저항이거든. 여기 나는 헷갈리니까 일로. 이번에 그냥 잘하면 그냥 일단 하고 끝낼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밑으로 한번 툭 쳐지면 열틱 빠지는 거 그냥 일도 아니거든. 그럼 일단 딱 챙겨 놓습니다. 우후. 내려가라. 이거 깼다면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깰지 안 깰지 모르겠지만. 병이야, 딜레이 제법 있냐? 아, 방송 들리는 게? 방송 들리는 것도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또 달라. 와, 몰랐네.
그게 아니라 내가 10초 15초 빠르다 이 말 아니야? 너가 듣는 게, 그러니까 방송으로 들리는 게 15초 늦다는 말이지. 그건 맞는 거야. 이렇게 지금 실제 플레이 되는 거하고 방송으로 들리는 거하고 10초 15초 차이 난다는 거잖아. 그건 맞는 거야. 밑으로 한번 깨면 돼요. 그럼 승부 끝납니다 오늘. 야 이거 깨고 밑으로 후 빠지면 난리 나는 건데. 응? 가능성 없지도 않아요. 가능성 없지도 않다고 부악 빠졌는데 비실거리고 올라가다 푹 깨면 끝장나는 거거든. 이거 깨면 매도 때렸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씨, 우후하다가 씨, 와 겁나게 땡겨버리네. 와 짜증나. 응? 아쉬워. 좀 전에 클릭 봤냐? 빠바바박. 스타크래프트 안 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아, 근데 짜증난다, 이거. 아, 좀 좀 한번 푹 빼주지. 그럼 또 뭐 1,200 그냥 먹는 건데. 야, 짜증나. 일당했어요. 일단 58만원 60만 가까이 지금 플러스 중입니다. 한 개 틀고 갈랍니다. 그냥 이거 지금 여기 인근에 저항이거든. 52 정도도 저항이거든. 지금 저점이 얼마까지 갔지? 39까지 갔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쳐질 것 같아. 깨지면 또 밑으로 훅 빠지거든. 야 이거 물량 실어야 되는데. 딱 체결됐어야 좋은데. 우리 애들 지금 마루에서 막 소리치고 놀고 있어. 시끄러 죽겠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이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쫄여가지고 쫄아가지고 못 때리고 있다. 푹 때려야 되는데 이거 깨지는 거거든. 이거 와, 아까 때렸으면 봐봐. 열티 그냥 내려가는 건데. 아 바보.
아, 바보. 응? 그냥 밑에 호가에 바로 때려야 되는데. 야, 이거 안 깨려고 되게 노력한다, 이거.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72만원이네. 1당했네. 라이딩아 1당했다, 야. 위로 올라타면 때립니다. 또 때립니다. 매도 60일 인근으로 또 때립니다. 매수 없어. 야, 요새 너무 잘 나간 거 아니야? 야, 이야기하면서 놀아야지. 안 해도 돼. 이제 안 해도 돼. 그 추가가 딱 성공해가지고 딱 잽싸게 들어가면 그냥 바로 그냥 또 먹어버리는 건데. 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원래 추세라는 게 무서워가지고요. 설마 1포인트 빠질 거다. 1포인트 100틱. 그지? 57.5에서 56.44니까 100틱 빠졌다고. 반등하겠지. 반등하겠지. 하다 깨지면 아장나. 스트레이트 많이 올랐거든. 끝을 모르고 막 빠진다 잘하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와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저항권이거든. 아직까지 한 50까지는 저항이고 7일도 저항이에요. 그러면서 야, 7일까지 가면 너무 많이, 7일까지 가면 안 돼. 그러면 뭐 다 토해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번에 위로 가다가 밀리가 훅 빠지면 또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추세대로 붙어야 돼. 추세대로 무조건. 아까 여기 들어간 건 장기술 안 부린 거고요. 라이딩이 경보를 막 날리고 있어. 4개 악발동. 아, 이번에 성공하면 참 죽이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추세에 붙어야 돼. 추세. 특히 하락 추세 딱 아다리 되면 끝장나요. 하락 추세는 끝도 모르고 내려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 이 장대 한번 보세요. 양 음봉으로 그냥 대밀었어. 추세 딱 깼어. 이거는 오늘 저러면 대박 날 수도 있어요. 대박을 내가 바라보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으로 좀 쳐져라. 좀 편하게 좀 가보자. 편하게. 힘들게 좀 만들지 말고.
여기 저점이 깨졌어요. 이제 연락에 빠지고 반등 빚이라고 은봉을 대박 밀리고 비리비리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푹 쳐져요. 밑으로 쳐지면 은봉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도 막 열려있어.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와 40틱 열려있는데 꼭 그렇게 간다는 법은 없지만 일단 성공.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왜 이래?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러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만합니다. 100만원 플러스 났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예이야! 암 닥터 K야. 30분 만에 플러스 100만원 딱 만들었습니다. 아까 여기 과감하게 매도 때리는 게 또 주요한 거죠. 그죠? 이렇게 대박 깨면 푹 잘 안 올라가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여기서 희마리 없이 딱 무너지는 순간 아 밑으로 더 쳐진다. 대반 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 나와도 여유의 계약수 때릴 수 있는 거 분할 매도 하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보면서 그냥 때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 짜릿하네요. 저는 돈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삽질하면 완전 속된 표현 속에 개쪽 파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잘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저한테. 그러면 잘 해내면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제가 플러스 나서 돈 벌어서 좋은 거고요. 여러분들 저한테 믿음 더 가질 거 아닙니까. 15성 1패인데 그죠? 와, 저 사람 말하는 거 말만 한 게 아니고 친절한 거 보여주네. 취지사항에서 사고팔고 하면 된다더니 야 진짜 정확도 높네. 이렇게 신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완전 풀어쓴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난리 부르술 추기 난리 부르술 추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병이 아서라. 응? 뭐 그래 쉬울 것 같아? 어? 현대건설 끝나면 이거 한다고 돈 넣어가지고 아서라. 트레이닝 받고 해. 트레이닝 받고 쉽게 쉽게 되지. 까질 때 쉽게 쉽게 까진다. 쉽게 쉽게 까진다고. 그냥 작살난다. 컨트롤 잘못하면 돈 천만 원 꼬는 거 일도 아니야. 응? 쉽게 하는 것 같지 아니다. 그렇게만 딱 이야기해 줄게. 그러니까 부인한테 생떼를 쓴 한이 있더라도 오라니까 1박 2일 가르쳐 준다는데. 그치? 아씨 올라가면 안돼. 안 쉬워. 어려워. 절대 안 쉬워. 이게 뭐 장난일 것 같아?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얼마나 멘붕 온 줄 알아? 100틱 빠졌다. 100틱 올리고 이른다. 이거 1에 빠졌다. 1에 들어올린다니까. 멘붕아 멘붕아. 경험 진짜 내가 많아서 그나마 잘해 나가고 있어서 그렇지. 나도 조금만 삐딱선 타면 그냥 작살난다. 야 이거 뭐 쉬운 거 절대 아니야. 그러다가 돈 있다고 그냥 질러버리잖아. 어? 푸푸푸푸푸 가가 그냥 200, 300 깨지는 일도 아니라니까. 거짓말 아니야. 세네. 그럼 안 되겠다. 야 위자료 5억? 야, 줄만큼 재력가야? 병이야? 재산 분할에 상당히 문제는 있겠지. 야, 이거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 안 깨지려고 막 올라가는데 물 막 타다가 뭉 올라가는 경우 있거든. 거기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랍니다. 그냥 적당히 따라가 봤는데 안 되면 손절하고 나옵니다. 그냥 뭐 폭 칠 수는 있겠네. 여기가 줄 끊은 데 있죠. 왜 줄 끊었을까? 저기 앞에 줄 끊은 데 있었는 모양이야. 됐고. 다음에 특강 이제 와이프를 잡고 사는 법 이거 특강을 한번 해야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케입니다. 가산을 탕진하고도 와이프에게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하도록 하죠. 이러면서 밥은 죄지. 야, 어이, 큰일 났어. 이거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쓰레기도 버리러 가 이제. 밥하고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멋진데? 비꼬은 거 아니다. 멋진 거야 진짜로. 빠지네. 가자 어서 가자. 기온천 엔진 소리 독수리 오염체. 이게 추세예요. 이게 추세. 올라간 건 희마리 없이 내려올 때 팍 내려오고 반등한 건 희마리 없고 내려간 건 팍 내려가는 게 추세입니다. 근데 자꾸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꾸 거꾸로 여기서 저점이라고 자꾸 잡으면 잘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적어도 올라타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고만합니다 진짜. 손가락이 됐어. 아휴, 신기함 좋습니까, 뭐, 그죠? 자, 쳐다보고 있으면 더 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종료합니다. 자, 오늘도 일단, 형들에게 가볍게, 이거 봐, 또 빠지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또 빠져.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아까 여기서 그냥 끝까지 들고 있으면 대박 나는 거야 사실은. 아, 그거를 알고 있는데 실천에 못 옮기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너무 겁이 나는 곳이에요 사실은. 금방 봐봐, 또 좋아하다가 금방 들어올리잖아.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못 들고 가요. 못 들고 가. 쫄아가지고 푹 들어올리면 모든 거 다 타거든. 어쨌든 순간순간의 판단, 추세에 편승해서 그래도 마이너스 안 나고 수익 나고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기분 좋게 하루 마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6만 3천원 더 추가하면서 15승 1패로 마감한다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죠. 자, 닥터K 아침 8시 40분 그리고 장중 스팟 오후 1시 그리고 야간에 8시 40분에 약속은 100%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야간 방송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방송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닥터K 말로만 하지 않고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 오일 시장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속도감이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잘 대체해낼 수 있다. 그렇게 홍보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